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은 일곱째 나팔을 부을 때 이후에 일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큰 음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큰 음성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컸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그랬고 중국에 있던 큰 왕조들도 그랬고 한국에도 계속해서 존속하리라고 생각되었던 조선도 그렇고 모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허망했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내 생활 공간과 과정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에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판단이나 행동 기준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우상은 망할 것이고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나라는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의 원리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며 나의 삶의 중심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날마다 바뀝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진 날은 예배가, 세상과 가까워진 날은 세상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확실히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며 내 속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모두 다 바쳐지고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장로는 자기의 보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좋은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처지, 나의 신분, 빈부격차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생활,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고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 이것이 오늘 하루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송구스럽고 나 같은 죄인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전적인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생에 하려는 이 24장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나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심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려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24 장로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계시록 4장도 그랬고 5장에서도 그랬고 5장에서도 내 생물까지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24 장로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를 말을 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곤고하고 어떤 삶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너는 나의 고귀한 존재라고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두시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분노를 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든지 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 드렸습니다. 종선지자들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날의 심판의 날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의 하나님으로도 서 계십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될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어도 잘 안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분명히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악인들, 죄구덩이로 유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률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이들은 분명히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변함없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늘 나타나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신되어야 하며 믿어져야 합니다. 악이 판칠수록 예수 재림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체험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서 체험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체험되었을 때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인생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언약궤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야 하며 성도는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들 중에도 오늘 나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언약궤가 분명히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의 맛을 미리 볼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처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커서 너무너무 커서 제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구속의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